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기타 지판 위에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에 이어서 이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의 기타 실력을 확실하게 늘려줄 수도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다들 기타를 처음 잡으면은 실력 증진을 위해 코드 및 크로매틱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왕벌의 비행, 이 곡이 바로 크로매틱 스케일을 사용하여 만든 곡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로매틱 시즘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면서 기타 릭을 설명할 때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 크로매틱 연습은 정말 초보일 때만 손가락을 푸는 용도로 추천을 해드리지만은 평생 가지고 갈 연습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난번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곡들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와 노트, 즉 음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솔로를 하더라도 그 곡에 맞는 키와 스케일, 크로톤 등으로 솔로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기타에서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연습은 흔히 다들 잘 아시듯이 1번 플랫에서 4번 플랫까지 손가락을 얹어서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크로매틱 스케일은 반음 계열 스케일이므로 이런 식으로 가면 크로매틱 연습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 연습이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라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라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샵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 방법이 아닌 게 되겠죠. 이게 진짜 크로매틱 스케일이에요. 게다가 크로매틱 연습이라고 알고 계셨던 연습 방법은 왼손 손가락 스트레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 발차기 실력 증진을 위하여 수업 시작 전에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죠. 기타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어야 실력 증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찍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안 벌려지고 아프다고 해서 그만두지 마시고요. 노력해서 쭉쭉 벌려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 하나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기타 실력, 태권도로 따지자면 발차기 실력을 늘려줄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유명한 기타 히어로들이 사용하는 3노트 퍼 스트링, 이것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바이, 폴 길버트, 마이클 안젤로 바티오, 존 페트루치, 잉베이 마스틴, 조 스트리아니, 이런 실력이 좋다는 유명 기타리스트들의 전부 이 3노트 퍼 스트링을 즐겨 사용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한 줄당 3개의 노트입니다. 한 줄당 3개의 노트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마이너 스케일들은 정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16분음표 사면은, 즉 6연음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한 박자에 음표가 6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3노트 퍼 스트링 개념을 사용하면은 한 줄에 3개의 음이니까 한 박자에 두 줄을 연주해 주시면은 6개 음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3노트 퍼 스트링을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C 메이저 A 마이너 스케일 쉐입입니다. 3노트 퍼 스트링 연습을 하기 위하여 루트 표시는 지우고 전부 다 검은 동그라미로 이미지를 바꾸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6연음으로 스케일을 그냥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줄을 더 거쳐서 갈 거예요. 3, 4. 그 다음 패턴은 조금 어려움으로 제가 처음에 느리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되면 두 박자가 되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쭉 내려갔다가 끝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패턴도 있지만은 별로 잘 사용을 안 해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메트로놈 60으로 조금 속도를 낮춰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입니다. 3, 4. 스케일 네 번째 모양입니다. 세 번째 모양은 4번 줄에 노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3 노트 펄 스트링 개념이 적용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가볼게요. 3, 4.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모양이 2번 줄에 노트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여섯 번째 모양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1, 2, 3, 4. 레이스 X의 명곡 테크니컬 디피컬티즈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해드렸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쉐입 중 하나입니다. 가볼게요. 3, 4. 기타리스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양 중 하나입니다. 스티브 바이라는 기타리스트는 은근히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3, 4. 쉐입입니다. 아홉 번째 모양은 3 노트 펄 스트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3, 4.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톤에서 잡음이 없이 깔끔하게 나와야 정말 연습을 잘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 드라이브 톤에서 깔끔하게 연주하는 방법은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기타 실력을 늘려줄 효율적인 스케일 연습 방법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타 레슨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기타 개인 레슨 문의를 받고 있으니 카톡이나 제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